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플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에 집중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되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분위기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 그 분위기를 바꿨던 HLB 이슈가 있었죠. 해당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HLB 쇼크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약간 얼어붙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산업이 그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 임상 결과라든가 아니면 기술 수출 이런 결과들이 한 번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기업의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HLB 그룹 사태가 전반적인 업황 자체에 좀 부담이 된 건 사실인데 여기서 또 다른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했던 부분이 미국이 일단 승인을 안 해줬던 게 혹시 중국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이 생물보안법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번 달까지는 HLB는 관련된 사항, 즉 자료들을 자세하게 수집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항서제약에서 이제 수령하게 된 BLA에 대한 서류 보안 요구, 그 서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죠.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HLB의 이번 승인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관련 이슈로 묶여있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눈치 보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약효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신약 개발 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 약효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약효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볼 부분은 이제 이 아스코라고 부르죠.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초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앞두고 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항암 학회 이죠. 그래서 임상 중기 그다음에 후기 관련한 결과들이 쭉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AACR 같은 경우에는 임상 초기 단계 아니면은 임상 개발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어떤 모달리티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가라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그런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임상들은 대부분 후기 중기 후기 임상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기 후기 단계 다양한 임상군에 대한 결과를 이번 아스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단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암 학회이다 보니까 암은 가장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가장 많이 현재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시장이 큰 폐암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폐암 그중에서도 가장 시장이 큰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를 선점하고 있는 타그리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임상 3상 정증 확대를 위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또 같은 적응증으로 이제 국내 유한양행 랭라자 병용으로 다섯 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비소세포 폐암을 공략하는 ADC로 미국 머크라든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교 이와 같은 회사들이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 모달리티로 이제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폐암에는 비소세포 폐암이 가장 이제 크고요. 그다음에 소세포암이 큽니다. 근데 소세포암을 이중 항체로 공략하는 암젠의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중기라든가 후기 단계의 임상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서도 관심을 갖는 즉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관심을 갖는 그런 업체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안에서도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종목들, 여러 기업들의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는 그 안에서도 국내 관련주들에 가장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행의 사례도 들려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국내 기업은 어딜까요? 네, 역시 이제 신약 승인이 임박해 있는 유한양행 쪽에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RR1이라는 항원을 타겟팅하는 ADC로 임상 1상 결과 고용암하고 림프종을 동시에 이제 타겟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항체 그 4-1BB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AI 영상 진단 기업이죠.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닛스코프로 다섯 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도 인터루킨 7으로 췌장암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뭐 루닛이나 유한양행, 네오 이뮤텍 등등등 국내 기업들의 여러 가지 발표들을 앞두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해당 발표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수치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입증이 되면 바로 주가로 연동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그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아마 글로벌 업체들이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기술 수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이 바이오 이제 주식은 약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진입한 그런 약물들도 성공할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 쪽 물질로 간다 그러면은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대단히 큰 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대신 신약 승인에 성공한 기업들이 모든 시장을 독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업을 골라내는 그런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 트렌드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또 임상 결과, 그다음에 기술 수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CEO의 평판, 그다음에 현재 어느 정도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섯 가지 정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이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텐데요. 그런 성장성, 즉 성장성을 향유하면서도 변동성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주를 어떻게 선별해서 투자하면 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스코 앞서서도 이야기해봤지만 정확한 날짜가 우리 국내 시간으로 언제 진행되죠?
금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도 아스코 초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3일 미국 시간으로 저녁 5시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계략적으로 임상 결과들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말 정도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정도에 체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과 함께 6가지의 검증 단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개 검증 단계 안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임상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수출 내역입니다. 비전문가들이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 가장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빅파마가 만약에 그 기업에 물질을 사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임상 이상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은 그 약물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그 발표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공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임상 결과 발표, 그다음에 기술 수출 내역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걸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또 현금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현금을 사용하는가를 알면은 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년 반 혹은 2년 이상 현금 개발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만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기술력이라든가 다른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현금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은 일단 뭐 CB 발행이라든가 유상증자가 지나가기를 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 수출과 임상의 결과를 함께 주목하면서 우리가 좋은 기업과 또 좋은 제약 바이오를 선정을 해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흔히 임상이라고 하면 1상부터 3상까지 절차가 나눠져 있고 1상에서는 보통 뭐 안전성을 점검을 네. 하죠. 2상에서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효능 검사를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1상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지 혹은 2상 또 네. 3상 그 뒤에는 또 주가 반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해당 단계들을 나눠봤을 때 투자들께서 네. 가장 진입하기 좋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 치료 효과라든가 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치료 효과입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의 성공 확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2상의 성공할 확률은 3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물은 임상 2상에서 탈락하고 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상 2상에서 그 약효를 검증받은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일단 초보자로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 바이오는 항상 포트폴리오, 여러 개의 검증이 된 그런 약물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여러 바이오 관련주에서 또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던 종목들이 나왔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일단 박살바이오 같은 경우도 간세 포함과 관련된 이상 결과가 공개가 됐고요. 일단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위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현재 임상 2A상이고요. 조금 더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상 2A상에서는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임상 2B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환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K-바이오를 확인해 봤을 때는 자체적인 연구 개발보다는 이 시밀러 업체들의 동향이 훨씬 더 우세하고 발빠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바이오 시밀러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요. 대신 경쟁도 상당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우위를 점했던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그런 그 치료제 유형으로 제형으로 바꿔간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특허를 조금 더 방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심화되지만 또 시장은 커가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아스코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서 나눠봤지만 아스코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 안에서도 대표님께서 눈여겨보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으실까요? 이제 기존 치료 방법 이런 것을 묻는 것 같으신데요. 아마 그 ADC가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TPD라는 단백질 분해제, 그 다음에 RPT라는 방사성 의약품, 그 다음에 이중 항체 쪽도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한 그런 바이오도 성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워낙 이제 혁신적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속도가 이제 더디게 보일 수는 있어도 아마 성과 과실은 나중에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도 임상 2상, 3상 단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 즉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임상이 2상, 3상 단계가 올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마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이 더욱더 국내에 더 커진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섹터이니만큼 긍정적인 시각은 유효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바이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거는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 그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주로 고려를 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상승 기대감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가면서 실적 상승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비중을 높여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업종들을 확인을 할 때 국내와 해외 기업들을 또 연결 지어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또 해외 쪽 기업에서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나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해외 쪽 이제 기업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국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데 국외, 즉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국내에는 아직 연구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파이프라인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임상 단계 를 우리나라에선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TPD,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단계에 진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개발이 더디고 이제 나스닥에는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빅바이오텍 그리고 빅파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예를 들어서 신약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100개 이상의 이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십몇 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빅파마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기업들과 연동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투자 아이디어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 열리는 아스코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이 부분 미리 대표님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